시흥시 매화동 총 13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에 저 하마TV 봉주가 왔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넓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우리 집 주차 100% 가능합니다. 우리 집 1층에는 이렇게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 현관문 앞으로 들어가시면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와 우리 집 안전지킴이 CCTV까지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학교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교육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도보 1분만 가면 저희 현장이 나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3룸 타입, 4룸 타입이 있는데 3룸 타입에도 이렇게 넓은 테라스 세대가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4룸 타입입니다. 물론 4룸 타입에도 테라스 세대가 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에 신축 빌라 현장이 올라오기 정말 힘든데 이번에 신축 빌라 현장이 4룸까지 있는 세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있는 오늘의 현장, 오늘 하마TV 봉주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하마TV 봉주루입니다. 아, 요즘 미시는 거죠? 네, 제가 시그니처 포즈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네. 괜찮으시죠? 아, 저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복장 이거 한번 어떠세요? 아, 진짜 무슨 혼자 피서 나온 줄 알았네. 이 복장 정말 시원한 옷인데 네. 우리 이청수 팀장님께서 우리 하마TV 직원들한테 선물을 다 해준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천수 하는 거죠? 이천수 팀장님 너무 좋아요. 소방사. 자, 현관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이 정도 나옵니다. 성인 남자 한 3명 정도 서 있을 만한 공간이고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신발장 두 칸, 키 큰 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겠죠. 밑에 보시면은 띄움 시공 돼 있어서 신발 넣었다 뺐다 하시기에 편한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벽 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전실입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와 보세요. 바로 이제 좌측에 4번 방. 아, 포룸이죠? 예, 포룸이에요. 오늘 포룸 보여드릴 거고 4번 방입니다. 4번 방이 이렇게 크네? 4번 방 치고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방들은 그러면 얼마나 클지 기대하시죠. 자, 그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4번 방 사이즈가 이쪽에 2m 10 나오고요. 이쪽이 3m 30 나옵니다. 10자 이상 나오는 자리고요. 이쪽에다가 장 짜시면은 충분하고요. 여기다가 침대 두시고 책상 작은 거 두셔도 공간 이 정도 남아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큼지막하게 나 있어서 체감 환기에도 걱정이 없고요. 이렇게 4번 방 보셨고요. 바로 건너편에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화장실입니다. 자, 크기가 아주 넓어요. 그렇죠, 포룸인데. 네, 포룸이라서 크기가 아주 큽니다. 자, 벽도 보시면은 이런 어두운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또 깊은 공간이 빠져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래. 이쪽 공간을 욕조 놓쳐도 충분하시죠. 네, 욕조 놓을 공간 충분하시고요. 해바라기 샤워,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요. 아, 코너 선반 들어가는 집 좋은 집? 좋은 집이죠. 무조건 좋은 집. 그렇죠. 네. 세면대, 수납장, 양변기, 그리고 문 뒤쪽에 보시면은 문 뒤쪽 안 찍어주시나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 문 뒤쪽에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거치대와 휴지거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거 사진 첨부를 해주세요. 사진, 아, 이거 복잡한데. 자, 어이, 저것도 있잖아요,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거. 어? 맞아.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거 샤워기 아니에요. 물청소 하는 거. 네, 바닥 청소하실 때 편하시라고 이제 청소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인 화장실까지 보셨고요. 바로 보시면 거실 보여드릴게요. 이야, 여기 몇 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은 30평 정도 될 거예요. 실평수가? 네, 실평수가 30평 정도 됩니다. 진짜 크다. 포룸이니까요.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좀 양해 말씀 좀 하나만 구해주세요. 어떤 저희 짐벌이 고장나서 지금 본부장님은 되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지금. 지금 땀을 엄청 흘리고 계시네요. 네, 땀도 흘리고 네. 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죠 지금. 손으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네. 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빨리 좀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자, 거실 사이즈가 3m 나옵니다. 더 넓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3m 나오니까 충분히 거리감이 있고요. 여기다가 소파 두셔서 대형 TV까지 설치하시면은 충분히 거리감이 있어서 눈에 피로도 없이 TV 시청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파 보시면은 이쪽 공간이 한 6인용 소파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요. 이쪽 아트홀 쪽에도 TV, 대형 TV 100인치까지 거셔도 충분히 네, 엄청 크네요. 공간이 나올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 아트홀 쪽 보시면은 웨인스코팅으로 이렇게 또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여름에 꼭 필요하죠. 지금 날씨 지금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 진짜 팀장님 아주 땀으로 비를 네. 쭉쭉 흘리시네.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시스템에 가세요. 쉽다는 말 하지 말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거실 창도 큼지막하게 나 있어서 채광 환기 아주 잘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 네. 지금 바람이 계속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들어와요. 바람이 지금 여기 창부터 시작해서 양쪽 네. 사방으로 창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주 환기나 그런 게 아주 잘 통하는 네. 그런 현장입니다. 천장 계속 보시면은 이제 메인 조명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템바보드 인테리어 들어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LED 조명 시공까지 아주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실 소개 끝났고요. 바로 건너편으로 가시면은 주방입니다. 주방 짠! 엄청 크다 주방도. 네, 포르미다 보니까 주방도 크게 나왔죠. 기역자 구조로 이제 주방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상하부장 투톤으로 화이트톤 그레이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쪽 공간 이제 밥솥 놓으시고 전자레인지 놓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쪽에 가스레인지 3구하고 후드까지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상판 보시면은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 요리하시거나 아니면 소형 가전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싱크볼 아주 깊고 넓게 빠져 있어서 우리 설거지 하시기도 편하고 우리 주부님들 아주 좋아하실 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에 중요한 이 주방창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엄청 크네요. 이거 주방창 엄청 크게 나 있어서 네. 우리 주부님도 요리하실 때 냄새 일로 다 빠지고 물론 후드가 있지만 이쪽까지 사용하시면은 이제 주방에서의 냄새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자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조명 뭘까요? 당연히 식탁 조명 등이겠죠. 땡! 아 뭐예요? 맞아요. 자, 식탁 조명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식탁 놓으시면 되는데 크기가 딱 보면은 한 6인용 식탁까지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11자로 좀 길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1자로? 네. 이렇게? 네, 공간이 워낙 넓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장을 해서 11자로 식탁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까지 보셨고 안쪽 들어오시면은 3번 방입니다. 자, 방들이 다 크다. 3번 방도 작지 않게 나와 있죠. 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자, 이쪽이 2m 40 나오고요. 이쪽도 2m 40. 제가 좋아하는 정사각형. 그렇죠. 가구 배치에 너무 그렇죠. 좋으니까. 가구 배치하기 정말 좋은 정사각형으로 그렇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장 짜시고 침대, 책상 이렇게 놓으셔도 공간이 여유 있게 남는 그런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빠져 있어요. 다용도실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빼놨습니다. 단차를 둬가지고 습식, 건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쪽에 수전이 나와 있어서 여기 세탁기 두시면 되고 그리고 1등급 보일러까지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두시고 건조기까지 위로 두셔도 충분히 이런 층고 높이 나오고요. 이런 환기창까지 아주 또 큼지막하게 빠져 있으니까 이제 환기 걱정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소방법이 조금 강화되어서 이런 안간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3번 방 보여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테라스가 연결된 곳이라서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기대된다 안방. 네. 아, 안방 가기 전에 이쪽 공간도 지금 여유 공간이 남아있어서 장식장 같은 거나 뭐 장 같은 거 짜시면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네. 네. 자.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와 최강방. 네. 자, 불 한번 꺼볼까요? 네, 꺼보세요. 자, 와. 키나 안 키나 똑같죠? 네. 네, 그 정도로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안방 크기도 정말 크게 나와 있고요. 채광도 정말 좋은 그런 안방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쪽이 3m 50 나오고요. 3m 60. 거의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또 나왔어.
역시 정사각형 있는 방은 정말 좋은 방이에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장을 짜셔도 되고 이쪽에 짜셔도 되고 이제 가구 배치를 아주 원활하게 하시면 돼요. 파우더룸도 하셔도 되고 책상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아주 편하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서 밖에도 막힘 없이. 그러네요. 햇살도 아주 좋고 오늘 날씨 좋네요. 되게 멋있어. 햇살을 딱 머금은 남자.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썸네일 나와야겠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있어요. 오, 두 개째네요 그러면? 네, 다용도실 두 개입니다. 여기도 다용도실이 그렇게 좁지 않고요. 여기 수전 나와 있어서 이쪽에도 세탁기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포룸 사시는 분들은 가족이 많으니까 세탁기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포룸이니까 5명, 6명 사셔도 세탁기 두 대로 돌리자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세탁기를 굳이 안 놓으신다면은 여기를 그냥 창고 공간으로 쓰셔도 돼요. 맞아요. 짐 같은 거, 뭐 선반 같은 거 짜셔가지고 그냥 묵은 짐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셔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창문도 크게 나 있어서 여기도 환기 걱정할 거 없으시고요. 자, 다용도실까지 보셨고요. 바로 옆에 또 안방 화장실이 있어요. 자, 안방 화장실인데요. 그래도 여기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혼자서 쓰시면 네. 충분합니다.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작진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고요. 샤워기까지 있고요. 수납장, 양변기, 세면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나오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시면 돼요. 만족합니다. 아. 자, 안방 화장실까지 보셨고요. 네. 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 히든인가요, 이제? 네. 방 4개 중에서 2번 방인데 히든 공간이 있죠. 와, 우리 첫째가 제일 좋겠다. 따라오세요. 오, 보인다, 보여. 닫아야 되는데? 자, 2번 방이고요. 사이즈를 빠르게 재볼게요. 3m 10 나오고요. 3m 30 나옵니다. 여기도 가구 배치하기 정말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이쪽에 장 짜시고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충분하죠. 이게 보통 기준중 안방 크기인데요. 그죠, 안방 크기인데 여기는 2번 방이라는 거. 이야, 첫째는 진짜 좋겠다. 네, 그만큼 전체적으로 평수가 아주 넓게 나와 있어서 아주 넓게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개해 주십시오. 이제 열어드립니다. 빠라바람빰. 요것도 이제 분명히 음악 깐다. 내가 주장한다. 아, 음악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짠, 테라스입니다. 오, 나오세요. 자, 아까 3룸 테라스도 있었는데 네, 저 끝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기네. 자, 와, 이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4m 4 나옵니다. 호호호. 길이가 이 정도 나와요. 그렇다고 폭이 좁은 것도 아니죠. 그쵸.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바베큐 파티도 가능하시고 애기들 미니 풀장 같이 만들어서 애기들 놀 수 있게도 가능하시고 길다 보니까 한 반 정도는 텃밭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텃밭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장독대 같은 거 장 담그시거나 그럴 때도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전이 나와 있어서 물 청소도 가능하다는 거. 물 청소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 그렇죠. 애기들 풀장 만들어줬는데 수전 없어봐요. 그렇죠. 계속 바깥으로 떠와야 되는데 밖에서 물 끌어다 쓰고. 그렇죠. 불편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수전이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룸의 테라스까지 잘 보셨고요. 제 거실로 나가서 한번 간략하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현장은 시흥시 매화동 현장이고요. 매화동 자체는 우리 신축 빌라가 올라오기가 정말 힘든 동네인데 신축 빌라가 올라와서 제가 부랴부랴 빨리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이 현장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룸 타입이 있고 3룸에 테라스 타입, 4룸 타입, 복층 타입까지 이렇게 여러 타입이 있어서 좋은 층, 좋은 타입 선점하실 분들 서둘러서 연락 주셔야 됩니다. 매화동이라는 동네가 시흥시에서는 조금 외진 곳이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동네인데요. 매화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안산과 서울을 잇는 신안산선 매화역이 개통 예정이라서 이렇게 노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이 매화동으로 유입이 많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시흥시 집값까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과가 발생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은 투자 가치로서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타입은 포룸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인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구분들이 많으시거나 조금 큰 집 찾으시는 분들 서둘러서 연락 주셔야 되고요. 자, 이 현장의 분양가는 3룸 타입은 2억 초중반이고요. 포룸 타입은 3억 초반, 복층 타입도 3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6천만 원 정도면은 입주가 가능하신데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저 하마TV 봉준호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입주 가능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꿀 매물 현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준호였습니다. 봉준! 오케이.